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DJ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카라플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카라플의 신차가 나왔어요. 차량 이름은 바로 비룡도 X입니다.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 일단 리뷰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카라플 할 때는 여러분들 약간 캠이 정수리만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제 얼굴을 나중에는 이제 카라플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밑으로 보더라도 제 얼굴을 찍을 수 있도록 할 건데, 일단 제가 그건 나중에 세팅을 해서 하도록 할 건데, 일단 카라플 할 때는 캠이 이제 약간 이렇게 정수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조금 보완을 해서 얼굴 표정을 볼 수 있도록 찍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잠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리뷰할 건 비룡도 레전드 스피드 카트바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꾸미기 가능하고 현재 레벨 5로 업그레이드를 해놓은 상태고, 이제 이거를 이제 PC카트처럼 좀 섬세하게 리뷰는 제가 좀 더 실력을 늘려서 제가 앞으로 추후에 이제 더 리뷰를 하면 할수록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김태칸의 생각, 의견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칼, 공중에 떠있는 칼 이렇게 생겼고, 바퀴는 양쪽에 바퀴가 이제 갑자기 부서 썼을 튀어나오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잡는 이제 검이 있고요. 비룡도 칼이죠, 칼. 성능은 드리프트 770, 가속도 746, 커브 794, 가속시간 650, 게이지 속도 880이네요. 일단 이거를 이제 지금 아틀라스랑 비교를 하자면 782, 777, 764, 740.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드리프트랑 가속력은 아틀라스가 훨씬 뛰어나고요. 커브에서는 비룡도가 좋네요. 커브에서는 아틀라스가 764인데 비룡도는 794. 가속시간은 또 오히려 아틀라스가 740으로 더 좋고 비룡도는 650으로 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 게이지 속도는 아틀라스가 841, 그 다음에 비룡도가 880, 비룡도가 조금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차를 일단 한번 테스트를 타이머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달리던 트랙들이 있으니까. 게이지는 좀 잘 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가 일단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바이크 느낌이 나. 드리프트 할 때. 드리프트 할 때 바이크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아이고야. 근데 확실히 드리프트 가서 톡톡이 할 때 조금 더 타볼게요. 확실히 아틀라스한테는 안 되겠네요. 한번 딱 타보니까 느낀 게 아틀라스한테는 안 되겠네요. 딱 한판 시승이거든요. 첫 이제 비룡도 시승인데 게이지는 조금 잘 차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드립감이 기존의 PC카트에서 바이크 느낌, 딱 그 느낌이고요. 46초. 제가 아틀라스 저 최소 기록이 1분 43초 6일인데 비룡도로는 일단은 뭐 물론 실수를 하고 달리긴 했지만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예, 보통 같으면 이제 따라가고 하는데 톡톡이에서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자, 일단 다른 트랙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사빙을 한번 달려보시죠. 그리고 제가 아틀라스도 아직 리뷰를 안 올렸는데 조금 더 실력을 올려서 아틀라스 리뷰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아직 저는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계속 유튜브에다가 제가
기록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추후에 더 이제 실력이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이 칠 때 좀 가속되네. 아, 그 감속되네, 감속. 잠깐. 근데 커브 돌 때는 확실히 좀 감속이 있더라고. 커브는 괜찮은 것 같아, 커브는. 아, 야야, 실수. 자, 여기까지 달리고 다른 맵으로 병마루 한번 달려볼게요. 좀 쉬운 맵으로. 그래도 사빙보다는 쉽네. 그래도 이 정도가 지금 타보니까 막 그렇게 쓰레기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탈만한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코노가 가속이 그래도 코노 가속은 또 이 정도가 또 좋기 때문에. 이 차가 생각보다 아티보다는 아티보다 긴 건가 이게. 근데 칼이라도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길이 비교 한번 해볼까? 너무 실수했다. 이 차가 그립감이 약간 바이크 느낌이라서 익숙하진 않네요. 자, 그러면은 공방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보니까 진짜 뭐 차가 개쓰레기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할만한 차? 가속 감속됐지? 아, 터치 좀 제대로 해주지. 게이지가 잘 차는 것 같아.
그래도 캐리. 일단 빌용도를 타보니까 아틀란테는 안 될 것 같고요, 확실히. 그래도 일단 쓸만하다. 쓸만하다. 그 정도 일단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제가 사실 좀 트럼프를 아직까지 그렇게 진짜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실력을 더 늘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기본 최고속도, 후속 최고속도, 후토기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빛의 변 달리면서 이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1등으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빌용도를 시승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아틀라스를 타시는 분들께는 빌용도가 또 이제 타보면은 드립감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어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기록 싸움에서는 천상계 싸움이라고 하죠. 천상계에서 이제 진짜 기록 싸움 할 때는 아무래도 빌용도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일단 오늘 시승과 리뷰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조금 더 테카니가 카러플 실력을 늘려서 더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상은 여기까지. 유바